5장 8차례가 됐습니다. 개역개정과 NIV고요. 지금 1절과 5절까지 1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Moses and the elders of Israel commanded the people, keep all these commands that I give you today. 네, 지금 이제 command,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하나하나 온전히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부귀와 영화가 찬송과 명예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됩니다.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into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set up some large stones and coat them with plaster. 큰 돌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지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곳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에 그 석회를 바르고 해야 됩니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Write on them all the words of this law when you have crossed over to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promised you.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 돌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And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set up these stones on Mount Ebal, as I command you today, and coat them with plaster.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에발산에다가 그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Build there an altar to the Lord your God, an altar of stones. Do not use any iron tool upon them. 쇠로 된 연장을, 그러니까 쇠로 점으로 이렇게 쪼는다든가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쇠 연장으로 그거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돌 자체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그런 하나님의 주춧돌을 세워놓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지시사항을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는 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command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꼭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